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에게 다른 것에는 뭐 복을 준다 이런 게 없었는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 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그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그 피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 아직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멸망길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이제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누구에게 천사도 흠모하는 이 일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편지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복음을 전파라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전도자의 그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전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요 주님의 가장 엄숙한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뭐라고 하냐면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가장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여러분, 전도, 가서 전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주님의 최후의 유언이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엄숙한 여러분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도를 말하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사명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전도는 한번 따라서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냐? 지옥에 갈 그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의인 99명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많이 있죠. 예배도 기뻐합니다. 헌금을 드린 것도 기뻐, 찬양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영혼 한 사람이 회개하고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고요,
다른 헌신한 것도 기뻐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 그 영혼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왜 전도를 하면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뭐다라고요? 귀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못 받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져서 지옥 불 속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에 갈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그 방법으로 구원하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뭐냐면 지옥에 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일, 가장 보람 있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최고의 영광을 받는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전도하지 않으면요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하자. 네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해 전도를 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내가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며 지옥에 가면은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전했으면 혹시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전할 수 있는데 안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옥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그 사람의 피값을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저는 택시를 탈 때마다 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닿아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기사님 종교를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그러면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탁 이렇게 말을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종교가 있으시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면은 아 나는 뭐 무교다든가 나는 뭐 불교에 다닌다 나는 기독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하려고 굉장한 부담을 가져요. 여러분 어때? 우리 왜 그러냐? 여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네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책임이다. 지옥 가는 건 너는 책임이 없어. 그런데 네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믿어서 구원받을 수도 있었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하나님이 너에게서 그 죄값을 피값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고린도 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 보면 자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내가 부득불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내가 반드시 이 부득불 할 일이라고. 왜?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내게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 자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항상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전도가 가장 놀라운 축복의 비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얼마나 축복받기를 모든 사람이 원하고 또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데 가장 빨리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인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 첫째, 이거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엄숙한 명령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냥 기뻐하시는 일. 세 번째로, 이 전도는 우리가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요.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임하는 하나님의 일곱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첫째,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미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시몬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저것들 미쳤다고, 아니 뭐 먹고 이제 어떻게 살려고 한다고 이러면서 수근수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와 구원하는 일을 하면은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을 믿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 레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은 세무서 직원이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직장에 사표를 쓰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제 뭐 먹고 살지? 성경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서 영혼을 구원한 일을 했던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안드레, 야고보, 레이, 여러분 어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전도하는 일을 하니까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염려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미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는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이제 보면 그 놔둬봐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제단을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 그러듯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사도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는 전도하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9장에는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걸 다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은 제단과 함께 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한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복음 전한 영혼 구원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미래도 노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자녀들도 책임질 수 없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아무 염려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영원 구원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저는 이 전도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을 듣고 그리고 책도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치고 노력하여도 안 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딱 깨달으면 뭐 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삶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수고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안 풀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네, 그리고 위경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일 때 주님이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그리고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뭐라고요? 건져내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한 일을 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사자 입에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에 몰간이라는 그런 선교사가 이제 가서 선교를 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 이슬람 국가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역사.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2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2주 동안 산에서 기도하고 딱 내려오니까 그 선교사 부인이 사모님이 와가지고 얼굴이 막 새파랗게 하고 여보 우리 아이가 지금 딸에게 열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떻게 돼? 너무 이제 이분이 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이제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이 들려오냐?
너는 네 딸이 그렇게 소중해서 나에게 네 딸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여기 이 나라에 나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굶주리고 병들고 예수를 모르는 가운데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영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병든 딸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는데 그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주님의 음성, 너는 네 딸이 죽어간다고 네 가슴 아파 기도하지. 여기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나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하나님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달라고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눈물로 기도했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에게 갔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딸을 깨끗이 치료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면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가서 자신 있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면 내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것을 간증거리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지금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어떤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내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한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박병선 장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는데 바람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 할 때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뭐 이런 그 전도분 하여튼 그분은 전도를 한 번 전도 대상자를 잡으면은 끝까지 진돗개처럼 물고 놓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한 번 그 사람한테 전도 대상자로 찍히면은 교회를 안 나오고는 못 빼겨. 하여튼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어때요? 원래 순천 시청에 공무원이다 그만두고 시의원에 나왔는데 아 교회를 자기 아내를 따라갔다가 새로 지은 교회를 갔는데 보니까 교회당이 텅텅 빈 거예요. 근데 이분 예수도 안 믿은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 예배당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가서 무조건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럼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의원 선거 당선되기 위해서 열심히 막 가서 선거운동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요. 전국 최다 득표로 여러분 당선됐어요. 아멘. 자, 미국의 한인 교포사에서 유명한 LA의 서영석 장로라고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서요한 목사님 형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LA 사회에서 뭐 한인 그 회장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동남아시아 그쪽에 선교 일정이 몇 년 전에 잡혀져 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이제 시원에 나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원 출마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년 전에 선교 이걸 일정을 짜놨는데 그거하고 딱 겹쳐졌어요. 이제 선거에 운동하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선교지로 의료 선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다 선거 운동을 해갖고 압도적으로 여러분 시원이 됐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 사자 입에서 건져주셨다 했잖아요. 힘을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 했잖아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한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을 주십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곳대어 떼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 이제 아는 분 가운데 그 인천 주안교회 김종렬 권사님, 지금 나중에는 전도사님 됐는데, 그분이 아이들을 학원에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데 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놔둬봐요.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생으로 다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라는 간증을 하더라고. 하나님께 그분이 처음부터 열심히 전도를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이제 계기가 돼. 그 교회 안에 안강자 권사라고 하는 그때는 집사였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입니다 하니까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날마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열매가 없어서 그래도 계속 전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감동을 오늘은 아파트 몇 단지 어디로 가거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데 그 한 분 때문에 불과 몇백 명이던 교회가 막 몇천 명 몇만 명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세계 최대의 장로교가 나기밀 목사님이 있을 때 했는데 총동원 전도란 걸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안강자 원사님도 어떻게 돼요? 남편이 직장도 없고 그냥 뭐 빈둥빈둥 노는 실업자였어요. 근데 전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남편에게 사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총동원 전도하면은 이 인천 주안교회는 그 주간에 그 주에 한 10만 명을 새신자를 데려와요. 10만 명. 여러분, 10만 명은 목포 인구의 절반이죠. 10만 명을 데려와요. 그런데 이분은 그 총동원 전도할 때 새신자를 얼마 정도 돼요? 만 명 정도 데려와, 한 사람이. 만 명을 데려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몇십 대 빌려요, 이 사람, 문이. 그럼 버스를 몇십 대 빌리려고 해도 돈이 얼마나 들고 그 사람들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들어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 남편의 사업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빈둥빈둥 놀던 남편이 완전히 사업에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복을 주셔가지고 물질의 복, 사업의 복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본 거예요. 아니, 안강자 집사가 전도하더니 막 하나님께 그 가정에 복을 주셔, 자녀들 복을 주셔, 남편의 복을 주셔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전도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왕들이 뭐 현선영, 박이용, 김종렬 뭐 등등 전도왕이 수십 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가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가지고 9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장로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전부 다 전도하는 분들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총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이 좋지 않던 사람들은 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주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몸이 불편한 영혼 그 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구원한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치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사 신영준 목사님이라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부흥사일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서울의 성민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 교회 김모 집사님이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말기 판정을 받아서 암 말기 판정. 당신은 3개월에서 많이 살면 6개월 산다고.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봐야 많이 살면 6개월 아니면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가만
생각을 하며 기도하면서 때 내가 그 남은 생애 동안 가장 의미 있게 살다가 갈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거 생각하니까 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전도하다 가리라. 그리고 어떻게 돼? 이분이 그 다음날 교회 가서 전도지를 이렇게 들고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그 계단에 거기 서가지고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계속 전도를 했어요.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하다가 시간이 후딱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몸이 어떻게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아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하면서 나는 이제 자신의 그 건강이라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그렇게 말씀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자녀들에게는요 다 보면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내가 보니까 부산에 세계로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손현보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 근데 얘들은 무슨 뭐 특별히 막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학원에 오고 이런 것도 아니야. 근데 그분이 영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들한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가지고 다 아이들이 뭐 서울대 가고 어디 좋은 대학에 외국에 가고 이렇게 하더라고.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죄인이 쌓아 모아 쌓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자녀의 복도, 사업의 복도,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 구원한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놀라운 것은 믿음이 급성장하고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영혼 구원한 일 안 하고 있잖아요. 봉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교회만 다니잖아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돼. 근데 주의 일 가운데서 믿음이 최고로 빨리 성장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럼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영혼을 전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막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 살리려고 한다 보면 내 영혼이 먼저 살고 내 믿음이 급성장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전도하러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줘가지고 보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영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주시고,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항상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한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임으로 높여주셔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불도저 전도왕이라고, 이름도 재밌죠, 불도저 전도왕이라고 조현철 집사라는 분이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날 때 뭐 이렇게 뭐냐, 꼽추등으로 가지고 태어나고 키가 하여튼 이만해요. 1m 한 20이나 된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자랄 때 이렇게 꼽추등 돼가지고 거북등처럼 생겼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작은 개다 이렇게 신체가 그러니 얼마나 사회적 냉대와 그런 따가운 시선과 이런 것 속에서 자랐겠습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났겠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교회가 이제 새로 지었는데 교회를 갑자기 지으니까 그게 지으니까 교회당이 텅텅 비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파트 그 사는 거기에 나가서 이제 다 뭐를 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자기 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주를 가져가서 계속 기도하고 이제 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요. 그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등록을 해. 어쩔 때는 이분이 전도지만 나눠줬는데 한 20명이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전도에 막 부음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붕대고 막 이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전국 교회에서 이분을 조현철 집사를 초청을 해서 저희 교회도 그래서 왔어요. 불도저 전도왕이라고 썼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분이 이제 아니 얼마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냉대와 사회적 차별과 이런 편견 속에 자랐습니까? 근데 전도를 해가지고 온거나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저때 강사님 강사님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가운데 그분을 어디를 가서 높임을 받게 하고 존귀케 여김을 받게 하고 인정받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무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디엘 무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초등학교 중퇴하고 구두 수선공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구두 닦기 비슷하죠. 구두를 이제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자기 삼촌이 예수님을 믿고 이 무디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무디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나 혼자 이 좋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안 되거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른들은 전도할 자신이 없는 거. 그때 이제 청년일 때인데. 그래서 교회 가서 나도 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 하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으면 네가 전도에 가져가서 네 반을 만들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무디가 이제 길거리 나가서 아이들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계속 주일학교가 이제 부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전도를 하니까 어때? 사업의 수완을 주셨어요. 엄청난 물건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적으로도 구두 수성공하던 사람이요 엄청나게 그런 사업의 큰 성공과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그 교회가 수용을 못해.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을 큰 극장을 주일날 임대를 했어. 임대. 그래가지고 무디가 이 전도해가지고 모인 주일학교가 몇 명이냐? 6천명이 6천명 주일학교 학생이. 그러니까 극장을 임대해가지고 교회에서 해주는 거야. 자기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많은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업의 소환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해가지고 극장을 임대해가지고 거기다 어린 주일학교에서 엄청난 막 미국 전체에 알려지게 된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그분이 YMCA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기독 청년회라는 거죠. YMCA. 그 단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막 설교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가 지금 우리는 복음선가라는 걸 부르죠. 최초로 무디에 그 동역자 가운데 센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 너무 이 찬송가는 좀 너무 딱딱하고 고리타분하니까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잘 이렇게 모두가 부를 수 있는 그런 걸 좀 작사 작곡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복음선가를 만들어서 온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해가졌던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인데 구두 수성공했던 사람인데 유명한 부흥사가 돼가지고 미국과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과 유럽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5천만 명이 예수를 전해가지고 100만 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 역사에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회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케 해주십니다.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높임을 받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정말 저도 목사도 뭐냐면은 이제 그 인천 주한교회가 부흥하게 된 게 뭐냐면 나경일 목사님이 굉장히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지만 처음에 안강자 집사는 그분 한 분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한 분이 전도해서 복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전도해가지고 그 축복을 받고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9만 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엄청나게 큰 이 부평에다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얼마?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보다 더 커요. 그 예배당이. 이 그 예배당 본당이 8천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음으로 큰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크게 지었어요. 근데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전도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런 간증들이 수없이 쏟아지게 되니까 자기들이 다 눈으로 봤잖아요. 교회 안에서 전도한 사람이 어떤 복을 주신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전도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꿈의 교회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는 말은 진짜 잘 안 하는데 98년도에 제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제게 환상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님이 저한테 환상이 보여주신 어땠냐. 목포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불이 한반도를 불태우는 그런 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불이 도대체 뭔가 했는데 그 불은 성령의 불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너희 교회가 이 한강 이남 중부권 밑에서 가장 큰 교회로 너희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케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도 제가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한강 이남에서는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가 제일 클 겁니다. 아마 한 2, 3만 명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부흥의 주역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구하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때 유명했던 분이 황수관 박사라고 있어요. 아멘약 주세요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원래 교대를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교사를 해보니까 자기의 어떤 좀 양이 안 찬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의대를 가서 이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언제든지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기차를 타도 전도하고 뭐 어디든지 옆에 누가 앉아있으면 전도를 해. 근데 어느 날은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전도를 해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앞자리에 있는 분이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얘기하면 들리잖아요. 앞에 있는 분이 딱 듣더니 나중에 그런 거예요. 전화번호를 딱 하나 적어주면서 황수관 그, 예, 그때 이제 그 황수관이라는 분한테 주면서 나한테 나중에 시간 있으면 연락을 한번 하라고 그런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전화번호를 주면서 연락을 한번 하라고. 그래서 이제 황수환 박사가 그분한테 나중에 전화를 딱 돌려줬습니다. 그 오락에서 갔더니 그분이 누구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병원장인 거예요. 여러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로 가기가 얼마나 어려웁니까? 근데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시골에 있는 그런 지방의 대학 의대를 나온 사람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아니 의사일 뿐만 아니라 거기 대학의 교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전 대한민국에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복을 주셨어요. 뭘 하니까?
자기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하고 싶다고 교수되고 싶다고 됩니까? 그냥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한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면류관, 가장 큰 영광이 있는 것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자가 최고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이제 이 말씀 뭐냐면은 마지막 때 있게 될 그런 큰 환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요.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해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고 영혼이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죠.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사도 바울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최고의 상급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최고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신사 참배하다가 순교하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천국에 갔는데 주기철 목사님보다도 최건능 목사님이 더 그 영광과 상급이 크더라고. 최건능 목사님 뭐냐면 평양 시내를 다니면서 그 유명하죠. 예수 천당 불신주옥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70개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전도만 열심히 하고 이 계속 낙제를 해가지고 졸업을 못했어. 졸업을 왜? 아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 시험에 합격해야 이제 졸업을 할 건데 계속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전도하는 일에 막 미쳐가지고 다니니까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계속 낙제를 해가지고 졸업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이 최건능 그때는 이제 조사인데 조사가 신학교 학장실에 그 교수들이 있는데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때 마펫이 거기 교장인데 목사님 이번에도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 실천신앙만 열심히 하다가 졸업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졸업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자겠어요. 아 그러니까 최원능 조사가 기도하자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인데 다 어떻게 돼요? 기도를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영혼 살리는 일이라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번에도 낙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서 저에게 졸업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들이 아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했어. 네. 그분은 아주 계속 새벽부터 예수 천당 불신욕을 위해 전화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한 분은요 방앗간에서 뭐 하다가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놀래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했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인간을 만나면 가만 안 둬야 되겠다 하는데 집에 가서 있는데 있잖아요. 계속 예수 천당 불신욕 예수 천당 계속 불신욕 계속 이게 들려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예수 귀신 나한테 들려버렸구나 해가지고 이분이 너무 잠을 잘라 해도 잠이 제대로 안 오고 그런 거. 그래서 며칠 동안 저기에다가 누구를 찾아가 무당을 찾아갔었대요. 아 이게 예수 귀신이한테 들려가지고 여기서 계속 예수 전당 불신조 한다고.
그러니까 그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 전당이라고 외친 그 목사한테 찾아가라고. 그래야 당신의 병은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돼요? 죽인다고 막 했던 사람이 최원능 목사님 찾아가고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나 목사님이 예수 전당 외친 뒤에 난 밤낮으로 내 귀에서 예수 전당 이것만 들려옵니다 하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제가 시간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숭고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과 엄중한 명령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가장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니 전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몸이 몇 개월 동안 아파가지고 뭐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딱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이 부흥의 때다. 너희 교회 올해 배가 부흥을 목표로 해가지고 해라. 지금 최고의 전도의 적기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너희 교회가 배가 부흥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배가 전도가 아니라 배가 부흥.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7월 첫 번째 주에 해야 되는데 맥주 감사주의니까 못하고 둘째 주에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면서 태신자 작전 카드란 걸 받으셨죠. 세 명, 한 명 이상씩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을 태신자를 작정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안 돼버리면은 제로가 돼. 세 명을 놓고 기도해서 세 명 되면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명은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해요. 태신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것도 대한민국만 우리가 태안에서 아이를 품고 막 이제 엄마가 열 달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가슴 안에 마음 안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고 막 열 달 동안 기도하면서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섬기고 필요 중심적인 전도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이제 그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는 태신자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을 해요. 오이코스라고 해서 그분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애경사도 가서 막 챙겨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전도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꿈의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해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 막 아멘을 하려면 크게 하십시오. 안 하려면 뭘, 하려면 크게 하세요. 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가겠습니다. 오라는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목사님 자랑 이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얼마나 좋은지. 그럼 우리는 전도하는데 200% 300% 좋은 게 뭐예요? 드림 카페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차 한잔 교회 오라는 거면 어렵잖아요. 야 드림 카페에서 우리 만나. 그래 거기 차도 너무 맛있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죠.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런 관계를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매월 뭘 하죠? 새생명 초청주일 때 초청을 하잖아요. 그때 모시고 오고. 이제 이번 후반기에는 대대적으로 또 행사를 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와서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평생 못 잊어요. 저도요. 저를 전도해 주어가지고 예수 믿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평생 못 잊죠. 아, 내가 진짜 그분들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 처음에는 모를 때는 저것이 나를 데리고 와서 교인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태신자 카드에 다 세 명씩 쓰십시오. 거기 보면은 태신자 카드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접으면은 딱 관절을 접을 수 있는데 태신자 작전 카드라고 하는 부분이죠. 거기만 잘라서 한쪽에는 작성자 이름 직분 있는데 여기를 잘라서 교회다 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태신자라고 써진 쪽 있죠. 그것은 잘라가지고 여러분의 성경 책갈피 속에 넣으시고 날마다 이 작정한 태신자를 놓고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심하다 이거 기도해요. 우리는 이 태신자 작정 카드 교회 제출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태신자 함에다 넣어놓고 계속 우리는 이제 이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쓰셔가지고 좀 이따 쓰십시오. 써가지고 이걸 딱 잘라서 이렇게 잘라지면 쉽게 이렇게 띄어서 교회 제출용 그거는 교회에다가 나가면서 뒤에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꼭 이걸 넣어주시고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이제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타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포에 있는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든 이웃이든 직장 동료든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뭐 어디 서울에 있는데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명을 적어서 세 명 다 전도할 수 있도록 하죠. 최소한 한 명은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안강재 권사님 같이 김종렬 권사님이나 조인철 집사님처럼 축복의 그런 간증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도 안 되던 문제 해결해 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